그러니까 이게 버추어 파이터 1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가 93년일 겁니다. 제도 사이 인프터터를 제도 사이 인프터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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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편이 꽈추형이라서 더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. 예,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요. 게임 정보 유튜버 주식백과의 김성입니다. 맥심 남성 잡지, 와, 불러주셔서 남성으로서 너무 영광이에요.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과연 남성 잡지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. 하지만 인터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너무 행복해요 진짜. 아저씨 버튼 안 눌러줘. 아저씨 약발 안 눌러줘. 약발. 와 진짜 약발. 위치가 있어. 거기를 공략해서 한 번에 1%씩만 번다고 생각하면 돼. 1%씩만. 없어요. 오락실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. 기껏해야 뭐 코로나 전에 그 영화관 옆에 딸려있는 오락실에서 뭐 잠깐 이게 진짜 오락실이라서 이 오락실 냄새 있잖아. 이 수컷 냄새, 웅취. 이런 거 너무 좋아. 오락실 냄새.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 했잖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이 오락실의 맛, 손맛. 아, 대단하다. 와, 열어! 천! 버터플라이 코나미에서도 조슬래나? 게다가 그게 맥심 화보 촬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너무 영광됐고 여러 가지 포즈들 많이 취했고요. 카메라 감독님께서 너무 잘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뭐 비말일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재밌었어요.
주식부 여러분들, 저 무려 맥심에 나왔습니다. 많이 출세했죠? 맥심 출세했습니다. 김성애 섭외를 나가고, 야 출세했다 맥심. 농담이고요. 주식부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 보신다면 맥심 채널 많은 조태구 부탁드릴게요. 조태구는 좋아요, 댓글, 구독 알림입니다. 예, 20주년 멘트를 따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이 20세기에 2022년에 아직도 잘 살아있는 맥심 20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20년 동안 더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20세기 화이팅, 맥심 화이팅이에요.